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가면은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내 마제스나 싸매 주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절에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이다. 성경의 큰 주제의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오라. 고통을 당했든 매를 맞았든 어려움이 있든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회복시켜 주신다. 대주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온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참된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회개운동,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전도의 메시지도 그렇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된다. 고침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팍팍하다, 어쩐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요. 이 전도의 메시지죠. 하나님께 나오면 생명을 받고, 그렇게 방황하고, 팍팍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란 말씀을 계속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 자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그 영생, 새 생명을 얻는다. 살려면 나와라. 영이 산다. 심령이 산다. 마음이 살지요.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그렇죠. 인생을 너무 힘들어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불안해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다시 살려 주신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겠지요. 이 안다는 말은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데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럼 뭐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생명으로 은혜로 임하신다. 새벽이 오지 않느냐? 틀림없이 온다. 봄비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소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가봐야,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그래요. 틀림없이 주신다.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전력하자, 온 힘을 기울여라.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주님을 찾는데, 이건 결코 헛되지 않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라고. 자, 오늘 제 주제, 생명을 얻기 위해 돌아오라, 회복 얻기 위해 돌아오라, 회개 운동,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
이 나라 이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길이 길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길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국민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어쩌면 이런 말은 다 종교 안으로 종교 행위로 집어넣고 자기들은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아. 그저 뭐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 될 줄로만 생각하나. 근본이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수록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용맹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임마누엘 아멘은 담대하다. 용기를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한참 젊은 청춘들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맥이 빠져 있고 이 현실이 아닌가요?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돼 있죠. 영생이 뭐 그런 겁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대주제를 회개를 말한 뒤에 4절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딜레마를 말씀한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딜레마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과 사랑이 구름처럼 사라지고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는구나. 금방 안 갔더니 없어졌어. 하나님 믿는 것 같더니 또 금방 의심하고 있어.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돌아가 버렸어. 뭔가 진지하질 않아.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 버렸어. 아침이 있을 해만 뜨면 없어지죠. 일시적인 회개처럼 보여요. 믿는 것처럼 모습은 보여요. 중심이 없어요. 진지하지 않아요. 믿음직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얼굴 보이고 그러고 간다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에브라임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은 아침에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거야. 아침 이슬 같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했지요. 경고해도 그때만 바짝하지. 또 변덕스럽고 또 주저한다면 6절도 우리 주를 찾았죠. 하나님의 진실로 바라는 것이 뭐 진실이다, 사랑이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오늘 우리 사람이 사귈 때도 진심이 돼야 돼.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그냥 하는 척만 해갖고 그 가증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하겠어요?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 이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는 예배 드렸어요.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네 진심이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 거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의 일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 내가 너무도 큰 사랑 받았으니까 모든 우리의 사역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사랑은 거짓이었고 진실해야 되지. 다시 무슨 비유를 듭니까? 아담의 언약을 어겼다. 생명의 언약이죠. 낙원의 언약 어겨서 낙원을 잃어버렸어. 너도 똑같이 그러는 하나님께 잘 믿는다고 약속해놓고, 주님 잘한다고 약속해놓고, 섬긴다고 약속해놓고, 그 쉽게 어기는 거. 내게 진실하질 않아. 예, 하나님 앞에 언약의 중요성, 약속이지요. 성경이 약속이지요. 신약과 구약의 약속입니다. 타락이고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내침을 당하고 뺏김을 당했어요. 네가 아담처럼 그러구나. 네 조상처럼 네가 그러구나. 언약을 어겼고. 예수님 새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지. 너희들 보니까 악이 가득하다. 피로 가득하다. 강도처럼,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아니, 도리어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은 끔찍하다. 진실하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하절이야는 매를 때려도 효과가 없고 반응이 없고, 돌아오라고 해도 더 절망하고 분노하고 거역하고 도망가고, 그럼 어찌게 하란 말이냐. 잘해줘도 안 되고, 매 때려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제껴놨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들은.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란 말은 믿는 백성을 향한 회개를 말하죠. 진실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고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데 형식만 하는 것처럼 하고 금방 없다. 진지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다. 진심이다. 대충 할 일이 아니야. 포만 잡을 일도 아니야. 진실이야. 결혼은 이런 진심과 사랑에 기초한 거지요. 그 언약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뜻이죠. 한문으로 뉘우치긴 하는데 돌아섬이 없다 그 말입니다. 11절도 회복시키려고 돌아오라고 진실하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10절 이 백성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 6월 8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이 백성들이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